있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긴 그런 제품들을 꼬박꼬박 보여드리면 예뻐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고 또 눈도 훨씬 더 커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나 이거는 다 쓰면 계속 재고 있어야 할 제품이에요. 이걸 써주셨는데 남자친구가 정아 너 오늘 화장한 게 제일 예뻐, 오늘 피부 표현이 제일 예뻐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가든입니다. 오늘은 좀 하울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는 그런 제품들을 꼬박꼬박 보여드리는 그런 코너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요, 섀도우 팔레트, 단일 섀도우, 그리고 그 밑에 눈 밑에나 좀 위에 할 수 있는 글리터 피그먼트, 그리고 컨실러, 또 아이브로우, 또 하이라이트까지 있어요. 어떤 게 먼저 보고 싶으세요? 섀도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이거는 진짜 유명한 제품인데 저 이제야 샀어요. 면세점에서 산 거고요. 디올 꾸띠르 디자이너 708 엠버 디자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유튜버, 블로거 사이들에서도 거의 데일리템으로 뽑히는 제품이고요. 특히나 FX의 크리스탈의 그 사진? 그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완전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구입했지만 정말 너무 예쁘고요. 사실 가격대가 진짜 비싸요. 근데 써보니까 이거는 비싸지만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 정말 예쁜 메이크업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셔도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뽑은 제품이에요. 디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버 케이스가 있어요. 아무래도 명품 브랜드는 다 이런 커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갖고 다닐 때는 조금 귀찮긴 한데 이게 있어야 여기에 기스가 안 나니까 또 갖고 다니면 좋겠죠. 그리고 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다 나와 있는데요. 1번 이거는 프라이머 베이스로 쓰는 거. 이걸로 베이스 깔면 정말 예뻐요. 약간 핑크, 오렌지 이런 컬러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음영을 주시면 되고요. 이게 그 다 한 다음에 위에다가 눈 가운데에만 펄을 넣어주면 너무너무 예쁜 글리터 광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라이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컬러도 좀 짙은 밤색이라서 조금 데일리로 또 순해 보이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보면 제가 팁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팁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라인으로 쓰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섀도우 전체적으로 깔 때 쓰기도 하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깔거나 애교살, 이것도 애교살이나 약간 음영 질 때 쓰는데 팁도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라서 쓰기 편했어요. 제가 다른 그런 섀도우 브러쉬로 써보니까 이거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걸로 잘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메이크업을 요 꿀띠르 이 디자인 엠버 디자인 708로 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눈에 이 바셀린 광이 정말 정말 예뻐요. 데일리로 여리여리하게 쓸 수 있는 컬러고요. 가루날림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 것 같고요. 발색도 되게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눈 위에 이 바세린 광을 한 번 더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 오렌지 컬러로 눈 밑에도 한 번만 뿌려줄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단점을 말하자면 저는 이 눈 위에다 브라운 올릴 때 이 브라운이 약간 붉은기가 더 많이 안 돌고 좀 밤 색깔에 더 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을 약간 음영지게 썼을 때 더 화사해 보이고 예쁜 느낌이 나서 제가 또 정말 너무 좋아하는 섀도우 소개할게요. 짜잔. 보통 이렇게 진하게 붓펜으로 아이라인을 그린 뒤에 브라운 계열로 블렌딩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떤 브라운을 쓰느냐에 따라서 눈매가 어떻게 보이고 또 더 음영이 어떻게 보이고 또 순한지 아니면 또 다크해 보이는지 진해 보이는지 이런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갈라파고스는 그 설현이 시상식 메이크업 때 써서 정말 품절? 구하기가 어려웠던 제품이에요. 이게 블랙 아이라인을 그리고 이걸로 위에다가 살짝 겹치게 블렌딩을 해주시면
굉장히 그윽해 보이고 되게 예뻐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고 또 눈도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 눈밑 삼각존도 살짝 트여주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블렌딩할 섀도우 찾으신다면 주저없이 나스 갈라파고스 이 섀도우 추천할게요. 진짜 다음 제가 이번에 또 새로 구입한 게 있어요. 짜잔! 삐아 피그먼트인데요. 사실 저는 삐아 피그먼트, 삐아 립스틱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로 제가 구입했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작은 구멍 사이로 이렇게 이 피그먼트가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고 이걸 이렇게 탁 했다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묻게 됐어요. 그래서 소량만 면봉으로 살짝 찍어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펄 컬러를 보시면 이거는 좀 더 화려하게 화이트 펄인 느낌이 나고요. 이거는 골드 펄인 느낌이 나요. 보시면 이거는 좀 더 데일리로 썼을 때 베이지한 느낌이고 이거는 진짜 골드인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펄 느낌이 좀 다르네요. 저는 팔광 컬러를 눈 밑 애교살에 한번 콕콕 찍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런 펄 피그먼트는 가루가 많이 날릴 수 있어서 이런 브러쉬 팁에 메이크업 픽서를 한번 뿌려주고 사용해주시면 훨씬 더 밀착이 되고 좀 시간도 지속할 수 있고 가루 떨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는 이거 매운맛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되게 은박지 광 같은 느낌? 제가 이거를 처음에 딱 바르니까 친구가 오늘 어디 가? 오늘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여기가 더 반짝반짝하고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발리고 노란 느낌? 어때요? 어떤 게 더 예뻐요? 두 개를 섞어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되게 화려한 듯 하면서도 또 데일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피그먼트인 것 같아요. 골드 좋아하시면 구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가루 떨어지는 거 말고는 발색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음은 베이스 제품 중 한 가지를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실러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잡티가 많으시고 조금 꾸덕하고 커버력이 정말 좋은 컨실러를 원하신다면 이 나스를 거침없이 추천해드릴게요. 이거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21호 컬러고요. 붉은기보다는 조금 노란 톤의 피부톤이신 분들은 이 바닐라 컬러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커버력이 좋은지 제가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아이라인을 칠해놨어요. 이 나스 컨실러 바닐라 컬러를 한번 올려볼게요. 컬러감 보이시나요? 조금 제 피부톤보다는 밝죠? 근데 이게 사용했을 때는 적당히 화사하게 되게 예쁘게 표현이 돼요. 두 번 정도 양을 얹어서 발라봤어요. 어때요? 커버력 굉장히 좋죠? 이 완전히 가려진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가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볼 쪽에 기미랑 좀 점을 뺐던 자국들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위에 미처 가리지 못한 거는 이 나스 컨실러로 얇게 도포를 해주고 발라주고요. 또는 아예 애초에 파운데이션 전에 이 나스 컨실러를 얇게 발라주고 메이크업 픽서를 뿌린 퍼프에 통통 두들려서 밀착을 시켜준 뒤에 파운데이션을 해요. 근데 약간 이런 눈밑이 건조한 부분에 발라주면 살짝 끼일 수 있어서 저는 눈밑용은 조금 더 촉촉한 타입을 쓰기도 하고 또 커버력이 필요할 때는 이걸 아주 얇게 발라주고 또 파운데이션 촉촉한 걸 얹어주는 편이에요. 나 이거는 다 쓰면 계속 재구입할 제품이에요. 그리고 벌써 이제 메이크업 제품의 라스트, 마지막입니다. 짠! 제가 전에 맥에서 봉투를 보여드리면서 저 뭐 살게요? 피부가 반짝반짝하게 광이 나는 제품이에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춰주셨었는데 많은 분들이 맥스트로 크림을 뽑으셨어요. 맥스트로 크림은 약간 피부 속 안에서부터 좀 촉촉한 광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며 이거는 피부 겉에 그 윤광을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컬러 같은 경우는 소프트 엔젤을 구입했어요.
보통 제일 유명한 게 맥 오로라 그리고 소프트 엔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핑크 골드, 브라운 이런 느낌이에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화이트에 약간 연보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타입이라서 조금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이 쓰면 좋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에 꽂혀서 피부가 밝은데도 이걸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메이크업 샵에서 봤는데 그 선생님께서 비행기를 타러 가시고 계셨대요. 근데 어떤 정말 너무 예쁜 승무원 언니가 피부가 다른 그 승무원 사이에서도 유독 정말 빛나게 반짝이던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셨는데 창피함을 부르시고 가서 피부에 뭐 발랐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스킨푸드의 어떤 베이스 제품과 이걸 쓴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전에 맥 아티스트한테 메이크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써주셨는데 남자친구가 정아 너 오늘 화장한 게 제일 예뻐, 오늘 피부 표현이 제일 예뻐 이러는 거예요. 뭐 발랐지 생각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제 피부톤에는 조금 어두울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굳이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맥 미네랄 스킨 피니쉬 하이라이터를 쓸 거면 꼭 이 맥 브러쉬를 같이 구입해야 된다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셔서 제가 이것도 같이 구입했는데요. 이 브러쉬는 맥188 브러쉬예요. 맥187 브러쉬도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작아요. 작아서 약간 콧대나 이런 데 쓸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쓸 때는 조금 더 큰 브러쉬를 사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굳이 이 브러쉬가 꼭 있어야 할까? 근데 다른 브러쉬랑은 안 써봤어요. 꼭 이거랑 같이 써야지 예쁘다고 하셔서 한번 제가 어떤 느낌인지 손등에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 광을? 되게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이 나요. 여기는 안 나죠? 여기는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 아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거 쓸 때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서 꼭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모공에 대찬사가 일어납니다. 모공이 다 부각돼 보여요. 저는 사실 모공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부 표현을 하고 이걸 쓰면 모공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파우더로 가볍게 얼굴을 쓸어주셔도 좋고요. 이런 스펀지에다가 자기가 쓰는 파우더를 꾹꾹 눌러서 유분과 그 모공 사이사이에 파우더를 한번 메꿔주신 다음에 이걸 마지막으로 사용하셔야지 피부 표현이 정말 예뻐요. 단점이 제가 말했듯이 컬러가 핑크골드라서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소량 묻혀준 뒤에 손에다가 톡톡톡 많이 두드려줘요. 그리고 이 남은 장량으로 여기 이렇게 세로선 그리고 이마, 콧대 여기까지 이렇게 발라주고요. 지금처럼 이런 오픈 숄더를 했을 때 한 번 더 이런 어깨랑 이런 데 피부에다 발라주시면 되게 예쁘거든요. 특히나 조금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이라면 이렇게 같이 바디에도 사용하시면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파운데이션으로 잘 커버하고 또 이걸로 마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이런 되게 맑고 예쁜 피부 광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이거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광 느낌 좋아하신다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단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광 날림이 굉장히 심하고 잘 깨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치명적인 단점은 저 이거 두 개 구입하는데 거의 10만 원을 썼어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면세점에서 구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민가드니 꼬마본 하울과 또 메이크업에 정말 좋았던 제품들을 소개해봤어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요즘 좀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영상을 찍어야지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의견을 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8만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진짜 유익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민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